자, 남자는 체력이다. 체력인데 체력인데 갑자기 체력이야?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이제 맥킴이랑 은지 불러가지고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해도 돼. 아니, 난 상렬쇼를 믿어. 아, 진짜로. 이 우결대학교를 믿어. 아, 난 너무 좋아. 진짜로. 은지가 몇 개 했다고? 은지가 여덟 개? 더 많이 했어. 더 많이 했어.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너 파고불평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진짜 못해? 아, 무릎 대면 할 수 있어. 정말? 못해.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여자라 생각하면 돼. 뭐 그런 체력이라든지 아예 이런 게 없어. 진짜로. 남자는 허벅지임이잖아. 맞지? 허벅지임이지. 남자는 허벅지. 아, 근데 저기 그 뭐냐, 허벅지를 엄청 중요시 여기는 여자들이 많아. 이양님도 그랬었고. 맞아. 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벅지. 중요하죠. 아, 중요해요? 왜요? 허벅지임이 제일 중요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일단은 일단은 봉준이랑 맥킴이랑 한번 일단 해봐. 아, 발씨름을? 근데 얘 나 못 이기겠네. 아, 이거 하는 거야? 근데 나 진짜 나 못 이겨. 예. 해봐 한번. 못 이겨. 나 진짜 잘해 이거. 그래도 은지 앞에서 뭔가 보여줘야지. 아, 근데 체격은 맞아. 내가 뽑는 거야. 내가 수비야. 그래도 뭐 둘 다 해야지. 둘 다 해야지. 둘 다 뭐 보여줘야지. 근데 은지 앞에서 뭔가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자, 화이팅하라고 해줘. 은지 뭐라고? 응원 한마디 해줘야지. 오빠 이겨. 못 이기면 너 나랑 못 잘 같이 못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간다고. 와 씨. 저기요. 아, 속마음 계속. 아, 말 간다 간다. 자, 자, 그러면 자 준비 시 깍. 우리 새끼야. 무라노연의 조작자. 자 시 아 5 4 3 2, 아. 1, 오케이. 졌어. 존나 센데? 자, 반대. 허벅지가 존나 미쳤는데? 오케이. 봉주가 좀 세네? 그니까. 자, 다시 말하지만 같이 못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5, 4. 와, 역시! 와, 허벅지 씨. 자, 그럼 나도. 와, 씨. 자. 난 체급 차이가 너무 딸려서 안 되지만은 해볼게. 내가 어떤지. 그러니까 봉주이부터 한 거야. 자, 해줘. 자, 시작해줘 봉주야. 시작. 오, 와, 씨. 야, 정규. 오케이. 반대로 정규이자 뭐야? 센데? 오케이 오케이. 존나 센데? 억지는 괜찮지. 준비 시작. 오, 아이 정말 지는. 짠. 오. 졌어. 와, 졌어. 와.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난 연기인데 이 새끼 진짜야. 이 새끼 존나 없어. 아, 이 새끼 진짜 발음에 떠는 거 봤어? 어? 나는 진짜로 했어. 와. 자, 아니, 나는 체급 차이가 있지. 아, 체급 차이가 있는데. 체급 차이가 있네. 야, 아니 좀 약간 저기 그 뭐냐 이렇게 표정 좋네. 표정 좋. 좋자. 근데 이걸로 좋아하면 안 되고. 일단은. 앉았다 일어났다. 아 들고? 얘, 아니 얘 혼자서도 앉았다 일어났다를 못하는데 어떡해? 얘 가능하겠어? 얘 혼자서도 앉았다 일어났다를 못하는데? 한 번 하고 한 10초씩 쉬고. 얘 하루. 그거는 모르지.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는데. 맞아? 들고. 업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되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근데 힘은 있는데 앉지를 못하는데 괜찮아? 업힐 거야 안길 거야? 아니 오빠가 뭐 같아 오늘? 남성이 아 진짜로? 자, 딱 주세요. 자. 아, 근데 그 뭐냐, 속바지가 아니라 필요 없구나. 속바지 필요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딱 이렇게 잡아. 아니 바지 입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업히는 게 좋아? 안긴 안는 게 좋아? 너는 뭐가 나? 아니 하는 사람이 편해. 그렇지, 형이 편해야지. 없는 게 낫잖아. 아 그래? 랜드 리비고. 그치. 역시. 안아야지. 파워애플 보여줘. 그렇지. 한번 안아봐. 와, 엄청 가벼워 근데. 오. 야, 지랄들하고 있네. 자, 오케이. 너 왜 자꾸 좋아해? 그 동네 아저씨 마냐. 아니, 되게 좋아하네. 당신 오리보단 낫네요. 야. 좀 잘게요. 시간. 시간 1분에.
1분에 15개면 많은 거, 20개면 많은 건가? 아까 시작하면 들자. 아, 아 아니지. 아니, 들고 있어야지. 들고 아, 이거 뭐하냐, 진짜? 들고 있어. 아, 나 땀이 나서 땀 내. 10개. 어, 10개가 좋아, 10개. 어. 15개. 아, 10개. 어, 일어나지. 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어. 1분에 10개. 10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좋아야지. 자, 1분에 10개. 자, 시간 아직. 13초? 12초? 10초, 9초, 8초, 7초, 6초. 자, 매너성 좋고. 자, 3초. 준비, 시작! 하나, 둘. 더 앉아야죠. 앉아, 아. 네. 아. 오, 좋아. 오, 5개. 5. 좋아. 아. 6. 좋아. 할 수 있어. 가자네! 좋아! 15개야! 8! 할 수 있어! 9! 할 수 있어! 할 자, 수 5개 더, 할, 더, 그래. 더 해야 돼. 10, 30초 남았어. 그래. 하나! 할 수 있어! 둘! 오케이! 셋! 13! 아. 오! 자! 14! 아. 마스터! 마스터! 뭐야? 오. 잘하는데? 야! 아, 원래 못하는데, 얘? 얘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 못해. 진짜로. 야, 하체임 좋네? 어.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걸 하네. 진짜. 어. 야. 아니, 어땠어? 어땠어? 어, 난 재밌었어. 재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체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허벅지 어. 좋은 이런 게 정말, 다, 정말 중요하다 생각. 몇 순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중요하죠. 아, 진짜로?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 그래요? 와, 씨. 아, 근데 팔 좀 주물러주세요. 아, 아 네. 좀 전기 왔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와, 진짜. 어, 진짜 숨 좀, 물 좀 줄까, 물? 어, 아. 물 여기 있다. 어, 물 먹어요. 아, 얘 오늘 허허거리는 어. 거, 저기 김정은 말할 때 허허거리던데, 그거랑 지금 약간 좀 똑같네? 어, 진짜? 김정은 오늘 연설하는데, 계속 허허거리던데, 어. 어, 진짜 내가 현타왕. 어, 씨. 뭐 하는, 이 남 좋은 방송이야, 남 좋은 방송. 자, 일단은. 어 일단 이 됐어. 이거 그 체력 테스트 요 정도면은 어. 됐어. 어 그치 맞지. 세네. 어 이건 합격. 어. 어떻게 합격인 것 같아요? 체력은? 이 정도면 은지야 너 키가 몇이지? 163. 163 몸무게 몇이야? 나 지금 한 44. 그러니까 와. 몸무게 말라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이 정도면 갖고 놀 수 있지. 몇 키미가? 너 몇 키로야? 나 100키로. 100키로면은 두 배야. 두 배면은 은지 그냥 한 손으로 돌려. 아, 그 정도야. 아 진짜? 아 돌려? 그 정도 체급 차이라서. 아 근데 얼굴이 진짜 작다. 얼굴 작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듣죠? 네. 얼굴 작지. 대박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 시청자분들은 모르는데 손으로 가려져요. 어 진짜로? 얼굴이. 그러니까 아 근데 손으로 안 가려지는 사람 누가 있어? 뻥튀기로 갈기면? 어? 손으로. 넌 남잖아. 너는 턱, 너는. 아, 그래? 아, 나도 어. 안 가려져? 너 마스크팩 세 개씩 쓰잖아. 어, 근데 가려. 형, 근데 형도 가려지지 않아? 아, 나도 얼굴, 그치? 나도 작은데. 형도 엄청 작은데. 은지가 나보다 훨씬 작지. 어, 진짜로. 어, 얘는 진짜 그냥 오목조목하게 진짜 다 붙어 있어, 얼굴. 어. 주먹만한.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해.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솔직하게, 어, 이렇게 봤을 때, 어, 은지님의 이런 얘기들. 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 왜냐면 어저께 이제 같이 있었던 그 멤버들 한 명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정현종은 이거 무조건 보고 있을 거야. 정현종은 이 방송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 자, 내 폰 좀 줘봐. 어 정현종한테 전화 걸어줘. 내 걸로 걸까? 정현종한테 전화 걸어줘. 왜냐하면 좋다. 진짜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딱 봐야지 아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걸 알 수 있거든. 욕하지 그냥. 어. 바로 걸어? 어. 어. 정윤정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버거 형도 방송 중이니까 버거 형 안 할게요. 여보세요. 아 윤종아. 네? 아니 나야 봉준이. 아 네 형. 어 너 보고 있지? 뭐예요? 아니 진짜 안 보고 있어? 아니 안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있다 말해. 보성형 보고 있는데요. 아, 아 그래? 아 그래 넌 염쪽이지? 아 미안하다. 야! 네? 어. 아 솔직히 말해서 은지님이랑 네. 그 다음에 네. 맥키미 형 솔직히 어떤 거 같아?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너가 제 생각 말하면 돼요 그냥? 아 진짜 솔직하게 월 5천 벌고 싶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나도 어제 그렇게 생각했잖아.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지금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조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긴가민가 하거든. 형, 너는 어. 다 연기예요. 맞아? 아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일단 어. 방송 키고 하는 거는 다 BJ는 다 연기죠. 아 그래? 너는 무조건 무조건이다. 경험자라서. 아 네, 무조건이다. 방송 끄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님. 아 방송 끄고. 아 근데 너도 어제 들었다시피 방송 끄고 둘이서 연락 엄청 많이 한다고 들었잖아. 연락은 그냥 심심이로 할 수도 있고 만나야죠. 아 진짜로? 네. 너는 절대로 아니다. 이 저기 그 뭐냐 은지님이 호감 있는 게. 아니가 뭐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네. 절대 모른다. 네. 아직은 어. 좀 솔직히 말해서 그 저기 방송 나가는 것도 좀 약간 성급하죠. 아 그래? 어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반대로. 네. 넌 예린이랑 왜 나왔었어? 하하, 방송감의 박수를. 어, 그렇지. 어.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아직도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어, 왜냐면 맥힘이 형 그게 있으니까, 어, 주위에. 반대파 대장이. 어, 반대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왜냐면은, 의심. 아직 좀 의심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 그리고 하다면, 어, 네. 뭐래, 뭐래, 뭐래. 찬성파는 K오빠. K오빠는 저 옛날부터 봤어가지고. 어, 걔한테도 한번 전화해볼까? 아, 근데 진짜 그래, 그래. 찬성파. 전화 한번 해보자. 연보성이야. 아, 진짜. 어. 자꾸 나한테 옆에서. 이건 100%야 막 이랬어. 근데 걘 난 그냥 믿고 걸러. 아, 그게 걔 말은 왠줄 알아? 네. 걘 지 자신도 못 챙겨. 아, 어, 그렇기 아, 때문에 어 믿고 걸러. K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어, K한테 전화해봐. 어. 그리고 그러면은 너도 친한 BJ 누구 있어 너는? 난 이제 K오빠랑 옛날부터 쭉 알아. K 말고는? K오빠 말고 여자 BJ는 없어? 뭐 셀리랑도 없고 이게 셀리? 셀리도 옛날부터 나 봐왔으니까 이제 대충 얘는 또 찬성파야. 셀리는 일단 방송 키고 하는 말을 못 믿고 어, 얘는 믿으니까. 진짜 얘는 또 찬성파기 때문에 한번 전화해볼게요. 어, 내 친구! 어, 아, 아가리 닥치고 형 나야! 누구? 나 봉준이. 아, 어, 봉준아. 어, 형 딱 말할게. 형이 어제 이제 저기 그 뭐냐 맥키미 형이랑 은지랑 둘이서 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형은 무조건 100% 은지가 아 은지님이 관심이 있다 이건 100%다 막 이렇게 좀 찬성파였잖아. 어 맞지 맞지 어. 맞지. 아 근데 딱 말할게. 형은 어.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난 너희 방송을 못 봤는데 나는 아직 그 생각이 똑같지. 왜냐면 내가 은지랑 대화를 나눈 게 있으니까. 아 어? 오. 어 저씨 그거 왓츠도 대화. 어 왓츠 그러면은 자. 자, 이어플러그 어딨어? 이어플러그 어, 노래 너는 그 너는 아 이 새끼 노래 들을게 할 수 없나? 아니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아. 어 뭔데? 아 그럼 은지한테 한번 물어봐봐. 내가 얘기해도 되냐고. 어 얘기해도 아, 얘기해도 어, 얘기해도 된대. 어떻게 된 거냐면 어 그 맥키미가 어제 나한테 우리 집에 다 가기로 했잖아. 어 근데 나한테 슬쩍 오더라고. 어 슬쩍 와가지고 걔야 이런 부탁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차에 빈 자리 있어? 그래서 야 왜 맥키마 왜 너 봉준이 차 탈 거잖아. 아니 은지 좀 태워줄 수 있어?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일단 은지가 우리 차를 타고 왔어. 근데 어. 우리는 카니발 타고 오니까 니들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40분 정도 일찍 집에 도착했단 말이야. 그치 형 집에 어. 땀나서 엄마 집에. 그래가지고 나랑 보성이랑 계속 은지를 떠봤어. 어 아 차 안에서? 아니 차 안에서 말고 집에 도착해서. 아 집에 도착해서? 어어어 그래가지고 야 그 은지야 너 보석 아니 그 뭐야 맥힘이랑 뭔데 야 뭔데 좀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 오빠 왜 그래요 막 이러는 거. 어어 은지님이 내가 그래가지고 은지한테 야 잘 해보라고 맥힘이 진짜 착하다고. 그치 어. 얼굴이 반백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착하다고 괜찮은 남자로 그러니까 은지가 그때 딱 이 말했어. 잠깐만! 뭐 말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듣고 있어봐. 뭐라 하는지 나 뭐라 얘는 못 듣기 얘는 못 들어야 되니까. 어 뭐라 했는데? 에휴 남디디야. 아니 뭐라 했는데 말해봐. 뭐라 그랬냐면 아니 맥키미 오빠 카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 그리고 지가 항상 그치. 먼저 카톡을 한대. 방송 꺼졌을 때 얘기잖아. 어. 그리고 또 다른 대화는 없었어? 뭐 다른 대화는 내가 계속 떠봤는데 좀 약간 자기는 긍정적이다. 아! 또 하나 있었다. 뭔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어. 그 아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은지 하나도 아, 얘기해도 돼? 아 얘기해 뭐 얘기할 줄 알아. 내가 뭐 얘기할 솔직히 알아. 말하면 둘이 어 잠깐만 뭐 얘기할 줄 안다고? 내가 응? 둘이 데이트를 하러 가라 그랬어. 아 그거 얘기야? 아. 어. 데이트를 하러 가라 그랬는데 어 그거 말고도 있나? 그거 말고도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줘. 어 말해 말해. 데이트하러 가라 그랬어. 내가 왜냐면 맥키미랑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데이트하러 어. 가라 그랬는데 근데 맥키미한테 아니 은지가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싫다고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도 안 하고 그냥 씩 웃더라고. 아 진짜로 좀 약간 보면서. 좀 승낙의 의미로 어. 어. 아 진짜로? 근데 그 와중에 맥키미 또 그러더라. 뭐? 아이 피곤해. 아니야 체육대회 갔다 왔잖아. 좋은 건데잖아요. 만나고 싶다. 아, 어. 아 그러니까 저기 그 뭐냐 중요한 거는 좀 방송 껐을 때 이제 은지님이 좀 약간 호감을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네. 그치. 아 근데 오빠는 나 옛날부터 봐서 알잖아. 나를 쭉 봐갖고 오빠는 워낙 친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뭐 이런 거를 안 한 걸 아니까. 어 그러면 좀 아는 사이로서 은지님 어떤 스타일인데? 은지 남자한테 잘해. 좀 약간 지가 화냈을 때는 좀 기가 세지는. 아니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은지님이 방송에 대한 야망이 있어 없어? 그만만 대답하고 딱 끊으면 돼. 그건 있어. 미안. 아 그걸 말고 뭘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새끼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아 근데 나 이거는 그거 있어. 나도 솔직히 말해서 그럼 만난, 됐어. 나도 만난 줄 알고 어. 나도 K 형한테 방송 끄고 물어봤거든. 만나는 거 아 진짜 안 만났대. 오케이 그럼 어. 됐어. 그걸 물어봤어야지. 진짜 물어봤어. 오케이. 어. 아 왜냐하면 K 오빠가 왜 그걸 잘 아냐면 어. 내 예전에 남자친구를 K 오빠랑 친해서 그래서 잘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친했었어요 옛날에.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데요. 뭐야? 별거 없는데요? 그래 별거 없어. 그러니까 별거 없어. 안 만났는데 뭐 얼마나 있어. 그래. 아이고.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서 일단 들어보면은. 아 근데 나는 왜 반대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이 생각이었어. 어. 그냥 이제 막 맥키미 형한테 갑자기 연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호감이 있다는 표시를 하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그것도 웃긴 게 호감이 있다고 한 것보다 이제 약간 어그로 물타기 약간 많이 끌려가지고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아니 근데 내가 또 왜 느꼈냐 오늘 또 방제 보니까는 또 맥키미 형에 대한 이런 방제들을 좀 많이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냥 네. CCTV였는데. 아 근데 그 뭐 폭스련 이거 봤는데. 아 그건 사람들이 자꾸 폭스련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아 맥스련. 그냥 오빠 폭스 켰어요 이렇게 한 거. 아 진짜로. 폭스련. 방제를 폭스련. 어 폭스라고 그냥 켰어. 어 아 진짜. 아 근데 난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는데 솔직히 억지로 막 우결시키고 막 이렇게 진열시키고 그건 아니지. 어 절대로 아닌데. 그건 저희가 할 문제죠. 어 그치. 그거 해볼래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게 있어. 사랑의 게임이라고 있거든? 어. 사랑의 게임. 둘이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봐봐. 어. 게임이 또 있어? 아니 게 그니까 말을 잡는 샘물이네. 아씨 뭐 계속 뭐 물어보는 거는 어. 뭐 하루 제일 걸릴 것 같고. 자 그거 부금이는 어디냐? 어. 자 요걸로 가야 되겠다. 어. 자, 너 봐봐. 자, 이렇게 일로 와봐. 웃으면 안 돼. 어. 맨날 게임 아니 근데 게임 안 돼. 게이머야. 아 그러게. 어, 게이머 엄청 좋아해. 근데 어. 근데 게임을 안 하고 계속 질문하고 하면은 맞아 그건 맞아. 어 프로 게이머야. 프로 게이머야. 어 뭔데 말해봐. 그냥 말해 그냥. 어 말하면 돼. 뭔데? 아, 불편러들이 많은 것 같아, 진짜. 어, 그, 일단, 사랑의 게임이라고, 이렇게 만져서, 사랑해, 하는 거야. 사랑해? 그럼, 사랑해, 웃으면 웃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사랑의 게임, 술자리에서 하는 거? 사랑의 게임 하는 건데? 아, 맞아? 그럼, 반대로 하면 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사랑해.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웃어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돼. 아, 좀 쑥스러우면 좀 웃을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 일단 한번 볼게. 이거, 왜냐면 뭔, 이거 해봐야 되니까.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돼.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 아, 나 땀이 좀 나갔던데.
근데 너 흰 티 입어가지고 이제 땀 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다 비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다 비쳐요. 아, 어, 그러네? 어, 이미 다 보이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거야. 왜냐면 내가 첫 만남 때부터 돌출형 뽐냈거든. 자, 어. 앉으세요. 앉아요. 레이저빔 쐈는데. 마음을 확인해 봐야지 계속.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아, 심박수를 보면서. 어, 아니 안 할게. 어, 어. 자, 오케이. 가세요. 연구한테 1시간 상담 받았다는 캐피셜이 있다. 맥키마. 너 한 명 한 명이 먼저 하면 돼. 맥키미가 먼저 해. 진짜 이쁘다. 아, 그러게. 하면 돼? 어. 사랑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려. 뭐, 당신이요? 아니. 아, 맥키미 형이? 아, 얜 진짜니까. 어. 아, 그 다음에 나. 어, 어, 어. 우리 안 볼게. 아, 안 볼게. 나도 사랑해. 어! 아, 바로 온대? 아이고. 아, 이거 넘어가줄게. 이거 넘어가줄게. 이거 넘어가줄게요. 어. 어, 계속 하는 거야? 사랑해. 사랑해. 어? 어? 아, 이거 냄새. 어, 여기 땀 났는데. 어. 이거 냄새 안 나는데? 아, 진짜? 어, 냄새 안 났어. 어, 냄새. 어, 왜 자꾸 이걸 줘? 어? 자꾸 자기랑 닦고 나면 자꾸 아, 나 땀 났으니까. 어, 아, 일단 오케이. 어, 아, 오케이, 간단하게 오케이, 해봤는데. 오케이. 어. 간단하게 해봤는데. 와. 정수를 뽀뽀해?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계속 이제 뭐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게임을 하든가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뭐 뭐야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어 그냥 이제 둘이에 한 명씩 남겨 좀 선택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게 낫지 않아? 이제 어 오케이, 아까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어. 내가 준비한 거는 있는데 어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선택 시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 솔직히 말해서 아 사귀어요 이거 알고 아, 그러니까, 어, 아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할게요. 어. 그러면은 어 손에다가 그러니까 은지가 맥힘이 볼에다가 뽀뽀를 하면은 어. 진결이고 맥힘이 진결? 손등에다 뽀뽀를 한다 어. 그럼 우결 어 돈가방 주세요. 안돼 하나만 아, 진결은 해봐고 아니야. 어 진결은 해봐고 내가 봤을 때는 저기 그 뭐냐 딱 그거인 것 같아. 어 왜 왜 아, 아니 진결 어. 왜 진결 아 진결은 해봐지 솔직히 말해서 아, 왜냐면 얼마 안 봤는데 만났어. 어 난 이 난 이거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뭐냐면 한 명씩 좀 남아서 속마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아, 남겼을 때 오케이, 오케이. 속마음 든 다음에 선택의 시간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 어. 진결을 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진결은 솔직히 말해서 두 번 봤는데 진결이란 건 너무 맞아. 억지야. 아, 어 진짜 그건 너무 억지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어. 제가 봐면 그러니까 판때기를 그렇게 깔아놓고 그 기대감은 주자 이거지. 아, 오케이. 진결을 하진 어, 않지만 그래도 어, 어. 그래도 기대감은 주고 어 진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 선택 사항이 세 개 있다는 거지. 선택 사항이 있다는 선택 것만 3개 말씀을 3개 드리는 거죠. 아, 오케이, 여러분. 알겠어. 인정이다.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 싶고 일단 먼저 일단 잠시 나가 주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넌 있어야지 저탱아. 아, 그러니까 여기 앉지. 어, 여기 잘 보여. 아, 나보고 저탱이라고 좀 부르지 마. 아니, 억지가 아니라. 아니 억지 아니야. 선택 사항이 딱 세 개 아, 그러니까 있다는 거니까. 선택 사항이니까. 어. 안 돼, 나 딱 하나 물어보고 싶어. 선택사항이잖아요, 선택사항. 어. 난 이거 뭐, 그 뭐냐, 호감이 있어, 뭐, 진짜 사귀고 싶어,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어. 좀 며칠 이렇게 보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비즈니스. 이런, 그런 게 좀 약간 없어진 것 같아? 좀 속으로. 아, 내가 은지를 보고. 어. 아,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뭐 그런 게 없었어. 달달각 이런 게 없고. 그렇지, 없지. 그냥 가서 내가 솔직히 말하면 깠어, 방송에서. 그렇지, 맞지. 어, 존나 까면서 어. 했어. 근데 뭔가 그 뒤로 방송 끝나고 나는 알지? 합방 끝나고 그냥 바로 쫄보처럼 뒤돌아서 가는 거. 그렇지. 가는데 어. 갑자기 오빠 왜 바로 가냐면서 연락 오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원래 한번 끝나면 바로 가는데 하고 갔어. 근데 계속 또 연락이 와. 근데 내가 원래 너도 그렇지만 나도 연락을 잘 안 하잖아. 그치, 통화만 그치. 하지 카톡 잘 안 하잖아. 맨날 카톡 보내면서 막 자기 얘기 사사건건 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진짜. 그리고 뭔가 좀 곤란한 질문도 있잖아. 그치, 내가 막 물어봐. 다 솔직하게 말해.
곤란한 질문이 뭘 했는데 너 미친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너, 예를 들면 어. 이런 것까지 물어봤어. 뭐. 너 얼마 벌어? 진짜로. 근데 자기 최전성기랑 지금이랑 다 말해주더라고. 진짜로? 어. 뭐 그런 사적인 얘기까지 다 얘기했어? 근데 얼마 벌어도 왜 물어봤어 미친놈아? 아니 혹시 우리 때 끝 하나 해서 그렇지 형이 좀 약간 그런 이제 좀 약간 밀당 같은 걸 했구나. 근데 이것도 좀 괜찮은데. 그렇지. 나한테 또 진짜 솔직히 말하고 막 자기 나 이렇게 물어봤지. 너 솔직히 예쁘잖아 성격 좋고. 그렇지. 아 역시 알아. 나 어떤 느낌인지 알아. 맨날 계속 떠보는 거지 계속. 너 남친 많이 만났지? 그래서 아니 이것도 말했어야지. 주위에 남자 많지? 너 그리고 뭐 물어봤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뭐냐 뭐 커피숍 간다 이렇게. 알잖아. 맞았다 이제. 아니야. 너 남자 만나러 가는 거지? 이렇게 떠보는 거 알아. 떠보는 건지 알아. 내가 그렇지. 내가 그거니까 아니까. 내가 너 남자 많이 만났지 하니까. 나 많이 만났어. 근데 뭐 이제 썸 같은 거 많이 타고 연애도 해볼 만큼 했는데 자기는 이제 뭐 마음이 제일 먼저 본대. 막 솔직한 얘기. 왜냐면 체육대회 갈 때 나랑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갔거든. 버스에서 한 2시간 걸려. 근데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어. 방송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방송 안 하고. 근데 계속 막 다 말해주더라고 솔직하게. 연락 맨날 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처음에는 솔직히 도맨복음 일장 있잖아. 그치. 자기보다 상대가 나아 보이면 의심부터 하라. 맞지. 우리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의심했는데 좀 진짜 괜찮은 애 같아. 꼭 사람으로서도. 아니 근데 괜찮은 이거 떠나서 난 이렇게 생각할게. 이렇게 물어볼게. 뭐. 형이 봤을 땐 좀 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호감이 있다는 것 같아? 아니면 진심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느낀 거는 진짜 호감도 한 50% 있는 것 같고 방송 더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도 50%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거는 당연하다 생각해. BJ면 누구나 방송 재밌게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런 욕심은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진짜 은지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형은 두 말 없이 그냥 그거야?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좀 연락할 때 재밌긴 하더라고. 알아가는 단계니까. 근데 내가 좀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 같이 있으면. 나 그럼 딱 하나 물어볼게. 너 맨날 서울 쳐 가자고 하는 이유가 최근 들어 존나 심해졌는데 그거 은지 때문이냐? 아니 그건 이런 장소. 아까 오기 전에 상렬수 해줬지. 바로 오잖아. 아, 역캠이 바로 오니까? 너를 위해서 다양한 그림 나오니까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활짝 웃었잖아 아까. 그거 맞지. 그래. 그러면 너의 속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5-5다? 아직 솔직히. 근데 이게 솔직한 마음이긴 해. 호감은 있어. 그치 근데 맞지. 그건 맞지. 막 아직까지 막 뭐 좋아하고 이런 건 모르겠어. 그건 맞지. 오케이 알겠어. 나 빠질까? 은지님 들어오라 해봐. 그건 맞지.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일 솔직한 답변이긴 해. 은지야! 이게 제일 솔직한 답변이긴 해. 내가 부를게.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약간 여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은지님 이거 내 폰 형 거네. 은지님이랑 남순이 형이랑 둘이서 얘기해 보는 게 낫지 않나. 너가 물어봐. 아 내가 물어봐. 오케이. 근데 아 이건 진짜 모르겠어. 정말로다가. 아 근데 은지님. 네. 오늘 좀 약간 방송하면서 좀 약간 어떤 느낌이셨어요? 오늘 방송하면서요? 네 해봤는데 같이 해봤는데 네. 약간 근데 이른감이 있긴 하죠 이제 막 그쵸 맞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네. 아 네, 그래서 뭐 네. 저기 그 뭐냐 이렇게 억지로 뭐 이렇게 하라 그쵸. 왜냐 전 억지로 우결을 한번 시켰다가 제가 대인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은지님한테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좀 약간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솔직하게 이제 몇 번 안 봤는데 맥키미 형한테 좀 호감을 표시를 보낸 건 맞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예. 네.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네.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네. 그냥 궁금해서 저는 그 진짜 단지 네. 오메킴이 그 사람 자체가 궁금해서 네 그냥 궁금해서 정말 뭐 이렇게 뭐 방송 외적으로
방송 네. 이렇게 안 껴져 있고. 네, 그래서 아 처음에는 방송 껴져 있었죠. 왜냐면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그냥 빈말이지만 처음에 너무 고마웠어요. 일단. 그치 처음 방송했을 때. 왜냐면 맥키미 오빠 걸로 진짜 잠깐 켜고 저희 걸로 이렇게 다 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맥키미 오빠 혼자 진짜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너무 고맙고 좀 미안해가지고 오빠한테 먼저 연락하고 오빠 너무 고맙다고 서울 오면은. 저희가 오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방송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연락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좀 약간 네. 카톡도 해보고 이제 네. 서로 이제 얘기 이렇게 나눠보고 이러는데 그게 좀 약간 네. 호감으로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착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매력을 느껴서? 방송에서는 또 의외로 오빠가 할 말 할 때는 또 하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쳐줄 때는 쳐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냥 아직은 그냥 궁금한 것 같아요. 아 계속 궁금하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맥키미 형 네. 진짜 최측근이니까 네. 이렇게 방송 하시다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뭐 이렇게 좀 약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결이 될 텐데. 그렇죠. 예.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다 감수를 하면서까지 맥키미 형이랑 이렇게 우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근데 저는 제 의견보다 오빠는 일단 우결을 몇 번 해봤고 오빠 말대로라면 시청자들 말대로라면 상처를 좀 받아가지고 오빠가 봐도 뭔가 벽이 있어 보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서로 이렇게 더 좀 알아봐야 된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 만약에 하면 그런 거 얘기가 많이 맞아요. 물타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은 한 거예요 저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좀 서로 좀 이렇게 더 좀 연락도 해보고 맞아요. 서로 괜찮으면은 그래 우결이든 뭐 이렇게 뭐 알아가든 더 알아가든 네네. 방송적으로는 우결로 보여지는 건데 이제 좀 약간 방송 말고도 외적으로도 그쵸? 이렇게 좀 더 알아보고 싶고 네. 그게 네. 은지님의 속마음이군요. 네, 그래 저는 궁금해요. 오빠는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야, 근데 맥키미 형이랑 네. 예. 또 개인 아까 전에 1대1로 얘기를 해 봤잖아요. 저는 이제 둘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예, 선택을 예,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좋고 뭐 일단 뭐 그거니까 예, 둘 다 일단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이런 압박은 안 줄게요. 사귀세요. 그건 아, 그렇죠. 맞죠. 네, 그건 솔직히 말해, 그건 아니야. 그건 압박 준다고 해가지고 사귀는 건 그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시작하지 말자. 이거나 아니면, 그래, 네. 좀 더 알아보자. 그게 자연스럽게 우결이 되는 거고. 예. 네. 우결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 네,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둘이서, 뭐, 방송 쪽으로도, 외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네, 다들 한번 모셔볼게요. 예. 네. 다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 근데 진짜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완전히 그거였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은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대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모르니까. 네. 진짜. 저도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네, 아직도 그게 있으니까. 돈가방이 럭셔리해 보이긴 하네. 이렇게 하고 대반전으로 진짜 돈가방 가져가면 레전드 되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돈가방 가버리면 진짜로. 모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둘 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형? 뭔데 이게? 이게 뭔데? 돈이 들어있는 거지. 아, 돈이 둘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돈이 적게 들어있고 하나는 돈이 적게 들어있고 하나는 많이 들어있고 맞지. 좀 약간 그런 건가? 선택은 여자한테 줘야지. 선택은 그렇지. 여자한테? 이거는 또 이거 확실하잖아. 그치. 저는 근데 오빠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큼 했는데 뭘 더해요?
돈 다 말했는데 뭘 더해요? 뭐 인정. 그쵸? 오빠는 뭐 한 게 없어요? 왜냐면 얘 이 새끼가 좀 약간 저기 그 뭐냐 선이 있다 보니까 그쵸, 선도 시작할 건지 안 시작할 건지 얘가 선택하는 거긴 맞아. 여기서 더 보여줄 순 없지. 뭘 더 보여줘? 그건 맞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오케이 안대를 가리는 게 낫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안대를 가려야지. 안대를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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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뭐냐 테이블을 깔아놓는 게 낫나? 아니면 그냥 바로 깔아놓는 게 낫지. 깔아놓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아니 근데 은진이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선택을 하시든 오늘 예뻤습니다. 아, 예. 아니 맥키미 형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예, 오늘 예뻤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와 이게 말이 되냐 씨발 무슨 맥키미가 이걸 선택을 하고 있냐. 아니 근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건 맞아. 근데 진짜로 그건 진짜로 맞아. 자 그러면 실례지만 이거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예. 맥키미 형한테 안대 쓰기 전에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그 진짜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 마음 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 그냥 얘기 아예 안 듣고. 와 그냥 딱 그 한마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대를 네. 근데 만약에 돈가방 선택 안 하면은 뭐 다른 거 있어야 되지 않아? 돈가방 선택 안 하면? 아 근데 진결 할 거면은 그건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선택이지. 볼뽀뽀 하면 되고. 그치. 우결을 방송에서 우결하고 싶다. 더 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손등에다 뽀뽀하면 되고. 아니다. 넌 그냥 비즈니스야. 그럼 돈가방 선택. 그치. 그거지.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지. 세 가지 선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런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아우 멋지 정도는. 맞지.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딱 말할게. 흔들어 보세요. 아니 선택 사항이니까 딱 말할게. 많이 넣었어. 진짜. 많이 넣었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장난으로 적게 넣진 않아. 근데 진짜 최소 통 크게 최소 50은 넣었어. 최소 50은 넣었어. 진짜 적은 금액이. 그러면 큰 것은 그러니까 한 장 이상이구만. 그렇지. 그건 맞지. 그러니까 딱 말할게. 너 윤종이랑 고구려 갈 돈이야. 그 정도 넘게는 있어. 알겠지? 오늘 잘 때 없긴 한데. 근데 왜 계속 벗으세요? 벗지 마세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맥키미 형이 딱 선택하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뭐냐? 진결이다. 그러면 볼에 뽀뽀를 하고 우결이다. 손등에 뽀뽀를 하고 난 씨발 여기서 끝내고 싶다. 돈가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돈가방 둘 중에 하나는 50만 원, 하나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오늘 또 방송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였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손등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등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맥키미 형은 선택. 된 거 같으면 예, 생각이 다 됐으면 엔트럭이 할게요. 오케이. 선택이 다 됐으면 생각이 다 됐으면 저에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됐다고. 그거 올리고 계셔야 돼. 올리고. 됐다고 했으면 올리면 돼. 오케이. 자.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택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오메킴은 선택해 주세요. 역시 잘 안 해. 맞아? 오케이. 진짜로 갈게요. 예. 맞아 하면 되죠. 빨리 해.
뭐야? 진짜로? 자, 이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거. 진짜요?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는데? 어, 진짜?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 저 이거 좀 들고, 잠시만. 에?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어, 진짜로? 어, 뭐야? 어, 뭐야? 와, 진짜? 아니, 나갔다고? 아 잠깐만 기다려. 어. 아니 안대를 쓰시고 아, 예, 예. 안대를 쓰고 아니 예. 맥키미를 불러와서 왜 그런지 둘이 일단 부딪히면 안 돼. 아, 둘이 부딪히면 안 돼. 그치 그치. 가방 갖고 나왔기 때문에 둘은 이제 볼 수가 없어. 맞아. 근데 나도 너무 당황했어. 지금 너무 당황했는데 지금 더 당황한 것 같아. 지금 무조건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잠시만 이거 이거 오케이. 야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야, 아 이거 대본 아니야. 진짜 다 걸고 대본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아닌데? 이제 다 걸고 대본 아니야. 다 걸고. 자, 아마 일단 무슨 말? 아,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야, 안대를 가려주세요. 야, 안대를 가려주고. 아 진짜 대본 아니야. 진짜 아니야. 자 일단 자 오메킴 들어오세요. 어, 와. 잠시만요. 뭐, 왜 이러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오메킴? 자, 일단, 여기 앉으세요. 아니, 왜. 왜 돈가방을 선택? 이 못 듣고 있고 보지도 못하고 있어. 혹시 진짜 말하는 게 진실성이 느껴졌어. 근데 아직도 의심은 들어. 솔직히 말하면 시작도 안 해봤는데 의심을 한다. 아직은 실속이지. 야, 야 이 나쁜 새끼야. 맞아, 말 안 돼. 말하면 안 돼요. 아, 저 미안하다. 아니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방송적으로 이렇게 뽀뽀를 하고 이러면은 시작을 하면 피해를 줄 수 끝나면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돈을 선택한 거예요? 아 뭐 그런 것보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고 피해는 근데 이미 피해라기보다는 이미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까 게임하는 모습 적극적인 모습은 근데 뭔가 오늘 이런 스타트는 좀 너무 좀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말하는 건 솔직히 진실이 느껴졌거든요? 진실성 있고? 근데 너무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만약에 뭐 더 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내가 돈 갖고 먹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지만 자가 그럼 본인의 그러면 계속 듣고 본인 돈가방 어디 갔어요? 돈가방 챙겼는데요? 보여줘야 돼. 돈이 얼마인지. 둘은 이제 말 걸기 하는 게 좀 이게 안 좋지 않나? 공자 네 생각 어때? 난 너무 둘이 민망할 것 같아서 나도 그러니까 둘이 안 붙여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따로 뭐 얘기라든가 이거 근데 진짜 안 들리고 있어서 지금 뭐 노래소리가 엄청 커서 들으면 안 되고 일단 앉으면 앉아봐. 이거는 대박이네. 오케이 일단 돈은 얼마인지 오케이 아 이제 벗어 와 근데 저 소리 안 하나도 안 나. 진짜 안 나. 자. 왜 그래. 자 일단 돈 얼마 있는지 그럼 확인해 볼게. 돈. 아니 이거 돈 가져간 사람 있어 오빠? 응. 여기다가. 그래? 올려놓고. 내가 자 이거부터 자 본인의 돈부터 공개를 하면 돼요. 자 오메킴은 뒤로 돌아주세요. 뒤를. 오메킴은 뒤로 돌아주시고. 은지는 볼 수 있지? 너 저거. 오케이. 자 아까 그거 봐. 이것도 줘. 오케이. 자 둘 중에 하나 하나 골랐었는데 반 내놔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연다? 반 내놔야지. 저 새끼. 저 새끼. 나 이거 못 내려. 형이 열어줄래? 아니면 이거 그냥 이렇게 열면 돼. 열면 양쪽으로 이렇게 뜯으면 돼. 오케이. 여기. 동시에 엽니다. 하나, 둘, 셋. 저 들어도 돼요? 오케이. 자, 당신은 축하드립니다. 찡긋 힝 소갓지. 넴.
방송이었고요. 가자. 싫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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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가자. 너 이미 끝났어. 너 둘 다 못 잡았어. 이미 끝났어. 너 이미 끝났어. 가자 애기야. 아 끝났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뭐 둘만 여기 너한테 진행을 맡길게. 여기서 야,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아니 진짜 돈가방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런 쓰레기는 없었어. 그치?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좀 그런데 좀 구질구질 하시네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애기한테 왜 뭐라 하세요? 너 끝났어. 진짜 끝났어. 좀 이래. 왜냐면 지금 25,000명 넘는데 좀 자존심 진짜 상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자연스러운 정말로. 네. 근데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네. 당신 오늘 불침번 삼직이거든요? 아 근데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돼요? 예, 예. 이직부터 쓸게요. 아 지연이 와서? 예. 아니? 아 내가 물어봤거든요. 실은 방송을 봤어. 아까 지연이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오빠 지연이님 그렇게 좋아해? 이랬어. 그것도 사적으로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뭐래요? 물어보던데? 그랬더니 아유 야 방송이지 드립이지 막 이랬거든요. 맞아? 근데 여러분들 둘만 남겨봐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돼. 구질구질 하시네요. 구질구질해. 왜냐면 요즘 우결이 없거든. 우결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약간 우결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딱 여기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만 남기는 건 좀 에바인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그건데, 자, 일단은 정말 이거 주작 하나도 없이 진심입니다. 예. 머리 아프다. 두통이 있어요? 아, 근데 뭐 또. 그냥 차지하라고 네. 다섯 장이라도 뽑지 않대요? 다섯 장도 뽑지 몰랐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마지막으로 네. 예, 둘이 한마디 듣고 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예. 자 일단 맥키 형부터. 아 예. 오늘 근데 아니다. 은진이부터. 예. 다시 마주치지 말자. 알았지? 진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맥킴 형은 예. 다 방송이지. 이미 끝났어 너. 너 둘 다 잃었어. 진심이야 이거. 자 말씀하세요. 예. 아 그냥 재밌었어요. 난 이따 불침번 쓰러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은지님에게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사람 찾으세요. 아 네. 다음에 그냥 잘생긴 사람 만나면 오케이. 야, 떨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결 대학교 컨텐츠는 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결말 주작 하나도 없어. 진심 이거 다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야. 뭐아 진짜 몰라. 나는 얘네들이 짰을지 안 짰을지 모르는데 진짜 나는 진짜 몰라. 다 걸고 아니야. 나도 진짜 몰라. 나 진짜 다 걸고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 이거 언제 만 그거 하려고 했냐면 내가 오늘 맥킴이 형한테 부산 가 있는데 내가 갑질로 오라고 했어. 갑질로 오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냐 끝에 온 거야. 와. 그러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맥킴이 형 방송 그 다음에 또 저기 은진님 방송 개인 방송에서 말해야지 더 이상 막 물어보고 이러면은 좀 그런 거 같아. 맞지.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고 싶어. 네. 근데 은진이 왜요? 괜찮아요? 아니요. 이런 말 돼? 왜요? 비참하다. 아, 은진이 어떡해? 아, 웃지 마, 하세요! 진짜. 웃긴 걸 어떡해요! 갈게, 오케이. 좀 생긴한테 따졌으면 내가 웃지도 않을 텐데. 와, 진짜 어떡해. 아니, 당직이나 쓰고 가. 자리 비어. 야, 개멋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다 했어. 와, 근데 좀. 쉬자 진짜로 깔끔하게 했어. 와 오늘 몇 시부터 했어? 저기 그 뭐냐 6시인가 7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와 오디오 하나도 안 쉬고 진짜 계속 씹으렸어.
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24시간 방송인데 8시간 잘 때 방송 안 하는 게 아니야. 풀로 가.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 아이고 우리 뉴욕의 아, 남순이 형님 337 고맙습니다. 라이온군 형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뉴욕의 남순이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냄수지게. 나는 쉰 게 아니라 와 우리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쉰 게 아니라 봉준이가 워낙 진행을 잘하니까 옆에서 좀 까불락까불락 거리면 안 좋아요. 아 우리 또 1432개 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탔네. 이거 좋네. 와 이게 좋네. 역시 이 컨텐츠 BJ들은 컨텐츠 하고 나서 이렇게 싸주시는 거에 대해서 엄청 희열감을 느껴.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 또 432개 또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은 내 모든 거 방송에서 다 걸고 진짜로 주작 하나도 없이 오메킴이 난 무조건 선택할 줄 알고 난 당연히 이거 솔직히 입에 뽀뽀는 진결한 거 봐야겠어. 아 하우님 고맙습니다. 시목장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목장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 거 없었는데 주작 하나도 없었는데 난 깜짝 놀랐어. 그냥 형도 놀래서 좀 약간 난 형 무조건 우결 선택할 줄 알았지. 형도 솔직히. 맞지? 근데 갑자기 빗나가서 나도 깜짝 놀랐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온 맥키미가 방송감이 좀 오진 것 같고 은지한테 줬으면은 이건 무조건 징결 갔어.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야. 은지님도 그걸 아니까는 이제 선택하라고 한 거야. 세만 언니 고맙습니다. 알아보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시부터 8시까지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일찍 이직 삼직 사직이야. 일찍 이직 삼직 사직인데 이게 그 뭐냐 우리 같은 경우는 24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8시간 자고 아 우리 또 여운이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 이게 저기 그 뭐냐 무조건 선택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절대 안 만난다 이건 아니야. 뭐 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야. 진짜야. 아 그건 맞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죄송한데 청소 오지게 잘해주시네요. 진짜 해야, 실시간으로 해야 돼. 일단 우리 또 잘 준비도 해야 돼. 아 진짜로? 야 씨 오지네. 안양이는 오고 있나? 안양이 한번 전화해볼까? 잠깐만 안양이 한번 전화해볼까? 안양이 오고 있나? 내가 폰 좀 들고 와볼게. 이거 본방 채팅 이거 멈추고 별풍선창 멈췄는데 이거 어떻게 부팅해야 되나? 이거 잠깐 5분 대기 좀 걸고 해야 되나? 2분? 인수인계는 이따가 12시간 뒤에 봉준이 방송을 킬 거예요.